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네, 하늘이. 네, 하늘이 왔어요. 네, 하늘이 안녕하세요. 네, 미아랑 하늘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 적어주시면 제가 네, 이름 오늘 두 번씩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 2주 만에 보는 건데, 날씨가, 화창하지 않고, 너무 미세먼지가 가득한 게, 네. 아, 채원이군요. 네, 채원이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뿌연 게 너무 속상합니다. 네. 사실 선생님 오늘 일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좀 걸어서 갔었는데, 목이 정말 칼칼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최악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감기랑 뭐 건강상 조심해 주세요. 네. 가온이요. 네, 가온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네, 이렇게 라이브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체린이. 아, 채원이. 죄송해요. 네. 네, 채원이. 네, 채원이랑 가온이. 가온이. 채원, 가온. 이렇게 맞죠?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요라는 책 혹시 읽어봤을까요? 네, 선생님이 또 PPT로 설명을 드릴 거라, 꼭 읽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읽어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미술 키트 준비해 주시고요. 또 네임펜, 그리고 물통, 네, 물통, 네. 물, 그리고, 이은이 왔어요. 네, 이은이 안녕하세요. 네, 물통, 또, 그리고 붓. 네, 붓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태우 왔네요. 태우 안녕하세요. 태우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지은이도 왔어요. 네, 최지은 안녕하세요. 네, 지은이도 왔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출석을 부르고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요. 네, 과학 미술 키트. 네,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해요. 네. 자, 이름 부를게요. 잠시만요. 네, 구민재, 이한울, 전예은, 문채원, 허시현, 하루, 곽시훈, 한가온, 조승우, 이소은, 김하준, 송유준, 임도현, 허재희, 루나, 변승현, 그리고 정원석, 박채현, 정유주, 고다희, 황민정, 이유찬, 김수연, 윤열무, 박하린, 김도진, 이하나, 강시윤, 김시우, 홍유라, 김서우, 김지한, 그리고 리아, 김시온, 오여름, 이이든, 김지한, 이하린, 류혜은, 이소망, 김태우, 김시연, 김태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요. 네, PPT를 보고 수업을 해볼 텐데요. 네, 짜자잔. 여러분, 짜자잔. 짠! 완성된 작품이에요, 여러분. 완성된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있어요. 스프링이 달려있어서, 점프, 점프. 계속 점프 점프 놀이를 할수 있고요. 특히 여기에는 개구리 알처럼 보이는 워터비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장난으로라도 절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꼭 약속 지켜주세요. 네, 이게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네, 이것은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아직까지 선생님이 거의 일주일 전에 했던 건데도 아직까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으면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보시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재료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재료 수급으로 인해 바닥이 이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이 뚜껑도 보세요. 이 워터비즈 담을 우리 개구리알 바들 개구리알을 담을 그 통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이랑. 근데 이게 재료로 이게 한꺼번에 한두 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몇십 개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가 다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한 거, 금액대도 최대한 비슷한 걸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조금 다르더라도 서운하지 않기로 해요. 선생님이 샘플로는 이걸로 보여드렸으니까 그 다른 걸로 오늘은 선생님은 이거랑 이걸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미술 키트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PPT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짜잔. 화면 조정할게요. 네. 잘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네,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개구리가 아른아웠어 라는 주제로 개구리의 한 사리가 따뜻한 수채화로 표현된 세밀화 그림체 개구리가 아른아웠어를 살펴보고 컬러 폼보드 위에 아니면 여기에 에바폼이라고도 해요. 에바폼이라고 하거든요. 그 위에다가 워터비즈 주름지 모형 연잎 그리고 투명 PVC 등으로 개구리의 생애 주기를 완성해 볼 거예요. 네, 하린이 왔어요. 하린이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재료 또 소개를 드릴 거고 그리고 개구리랑 올챙이를 그리고 그런 다음에 채색하기 그런 다음에 연못 꾸미기를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맨 처음에 준비는 선생님이랑 같이 있다가 알려주겠지만 워터빈즈를 물에다가 불리는 그것을 먼저 선생님이랑 해볼 거예요. 개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개구리는 어렸을 때는 물속, 자라서는 땅 위에서 사는 양서류라고 합니다. 네, 피부로도 숨을 쉬기 때문에 개구리의 피부는 항상 축축하고 매끄럽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직접 본적 있나요? 사실 선생님은 어렸을 때 키워본 적 있어요. 올챙이를 누구에게 받았어가지고 그것을 키워보니 이 진짜 뒷다리가 막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짧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키워보니까 더그어 그게 그 느낌이 오래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던. 네, 그렇습니다. 네, 수컷 개구리는 그러니까 아래턱의 그 울음주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부풀려서 이렇게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먹이를 이제 뭐 이렇게 지렁이랑 뭐 잠자리, 파리 이런 것을 잡아먹는데요. 물새나 뱀이나 이렇게 그런 다른 동물들에게는 곧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구리는 무엇을 잡아먹는지 그리고 개구리를 잡아먹는 다른 동물들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렇게 개구리가 아른아웠어라는 책 표지입니다. 이게 부들이 있죠. 부들과 연잎이 있고요. 개구리가 지금 폴짝하고 뛰고 있네요. 그쵸? 네,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봐 동글동글 이렇게 까만 알 속에 점이 보이지. 원래 이알 속에는 까만 점이 보여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진짜 개구리 알인데 사실 이 개구리 알은 그렇게 표현은 안 되었죠. 아무래도 칼라다 보니까. 하지만 이 매끈매끈하고 동글동글한 이 촉감이 참 촉촉한 그 촉감이 개구리 알이랑 비슷하다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부풀려서 정말 엄청 작은 구슬 같은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정말 작은 구슬이, 네, 보죠. 이렇게 커진다고 하니까 그게
우리 친구들이 직접 보면 정말 신기하고 재밌어 할것 같아서, 하나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재밌어 할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래서 더 이곳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 올챙이들이 겠지요? 네, 올챙이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개구리가 점점 그알 속에서 꼬리가 이제 원래 점이었다가 꼬리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그 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개구리의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개구리가 알을 낳고요. 그런 다음에 알에서 올챙이로 변해요. 그리고 올챙이가 알에서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뒷다리가 생기고, 네. 그리고 앞다리가 생기고, 네. 그런 다음에 꼬리가 사라지면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개구리를 그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일부러 이것까지 같이, 이 종이까지 같이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것을 보면서 네,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워터비즈입니다. 방금 잠깐 설명도 드렸지만 보통 이 워터비즈는 이런 수경 재배할 때 그러니까 물속에서 사는 식물들을 이렇게 키울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이렇게 조그만 것이 물에 불리면 한 30분에서 1시간 내에 이렇게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천연 방향제가 될 수도 있고 천연 가습기 등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뚜껑을 닫아놓고 우리 친구들이 또 오늘만 끝이 아니라 계속 놀이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선생님이 잔소리처럼 얘기를 하자면 절대 입에 넣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이것은 꼭 선생님이랑 같이 약속 지키기로 해요. 그러면 바로 선생님이랑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아까 생판과는 다르게 오늘 이 판을 사용한다고 했고요. 흐트러진 않네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이 삐뚤진 않나요, 여러분? 지금 약간, 죄송해요. 화면이 뭔가 삐뚤어 보여가지고 제가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좀더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하고요. 먼저 이제 여기에다가 이 뚜껑에 네,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 비즈들을. 이 비즈들을 담아볼 거예요. 일단 다 담지 마시고 이게 생각보다 엄청 커지기 때문에 넘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이게 되게 조그매 보여도 넉넉하게 넣어주었기 때문에 네. 일단 선생님 반만 일단 담았어요. 특히 이 그릇은 조금 더 다른 그릇에 비해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반만 담았어요. 이 친구는 나중에 반또 쓰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다 물을 담아주는 거예요. 이걸로 말고 미안합니다. 그냥 생수로 해야겠어요. 생수를 준비했는데 저걸로 될것 같아서 했는데 안 됩니다. 네, 생수나 그냥 물로 해도 돼요. 물로 여기 이렇게 담아주시는 그러면 뽀글뽀글뽀글 점점 벌써 조금씩 커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쵸? 물 흘리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조심해 주고요. 네, 이게 지금 조금 투명해지면서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짠. 일단 담아 놓겠습니다. 네, 다른 데 두시고 우리는 이 사이에 조금 사이에 이제 그리기를 하도록 해요. 선생님 물을 흘렸으니 물을 닦고
아이고, 이걸 딱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개구리를 그려볼 거예요. 개구리를 그냥 완전히 이렇게 폴짝 뛰는 모습을 그려도 되고,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선생님은 일단 앉아있는 모습으로 했고요. 이번에도 앉아있는 모습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선생님이 좀 크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짠. 앞에가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 물을 흘렸더니 참안 그려집니다. 물기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다르다고 해서 절대 속상해하거나 울지 않을 거죠? 우리 친구들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걱정은 안 하지만 혹시 선생님이랑 좀 다르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않아도 되고 선생님 어렸을 때는 우리 친구들보다 더못 그렸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렇게 그렸고 선생님도 개구리는 사실 좀 그리기가 어려워요. 아까 물기가 있었는지 잘안 그려지고 있어요. 펜이 잘안 나옵니다. 그렇고 이 개구리는 개구리 특징만의 그 무늬가 있잖아요. 네, 무늬도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네, 무늬도 이렇게 마구마구마구마구 이렇게 그려주고요. 네, 마구마구마구 무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슝슝.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있죠? 네, 이렇게 다 그린 다음에, 자, 이제 물감으로 칠해주는데, 이렇게 여기 위에다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으흠, 으흠. 뒤집어서 칠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아크릴 물감은 여러분 여기다가 바로 하면은 사실 우리 친구들 그린 그림이 다 덮여버려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다 덮여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서 하면은 여기다가 칠해도 여기 이쪽 면으로는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면에다가 반드시 뒤집어서 여기다가 채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비닐을 버리지 마시고 여기 위에다가 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다가 칠해주시고 여기다 칠해주시고 먼저 저는 여기 위에 칠해주고 종이 팔레트 대신 여기 비닐에다가도 네, 이렇게 비닐에다가도 여기다가 직접 종이 팔레트처럼 여기다가 개어서 색을 섞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중간 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개구리 알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네, 여러분의 개구리 알은 어떤가요? 한번 봐주세요. 네, 여러분의 개구리 알도, 근데 점점 투명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그냥, 일단, 한번 이걸 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아까 남았던 거 그냥 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다 넣어보면, 아까 그 크기랑 또 다르죠? 네, 좀 지금 섞여 있는데 다 넣었어요. 네, 이렇게 조금씩 크기가 벌써부터 차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물은 쏟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네, 그러면 네, 저는 눈부터 한번 칠해줄게요. 눈부터. 물감을 여기 위에다가 개어서 쓰시고 이렇게 연두 밝은 연두도 그리고 여기 칠해주고요. 아, 무늬에다가도 칠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보면 그쵸, 여러분. 이렇게 투명으로 뒤에다가 칠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연두. 연두를 살짝 섞었어요. 아까 칠한 색이. 그 위에다가 자,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연두를 저는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아까 갈색을 좀 섞었어요. 네. 갈색을 좀 섞어서 밑에를 저는 칠해주었습니다.
갈색을. 밑에 갈색을.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고 있을까요? 네, 이렇게 지금. 네, 오, 개구리의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점점 개구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이제 붓을 깨끗하게 씻고요. 네, 초록색으로 무늬를 칠해줄 거예요. 초록색으로 네, 이렇게. 얘가 보이나요? 네, 점점 더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죠? 벌써 우리 친구들 개구리 먼저 다 끝낸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시간이 오히려 좀더 걸리고 있는데. 짜잔. 짜잔. 이렇게 해주시고. 갈색으로 아까 이 초록 색깔을 살짝 섞어서 눈동자 색을 만들어줍니다. 네, 됐습니다. 와, 개구리를 다 칠했어요. 이거를 지금 오리고 싶은데 아직 다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마른 다음에 오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연못을 꾸며주기 위해서 지금 잠깐 옆에다가 한쪽에 놓고 말리도록 하세요. 네. 우리 친구는 다시 중간 단계. 다시 이 개구리 알로 돌아왔어요. 네, 점점 커지고 있죠. 아직 근데 다 커지기에는 아직은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이렇게 완전히 선생님 것처럼 이만큼, 네, 이만큼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이 것을 잠깐 빨래채처럼 계속 쓰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물결 무늬도 해주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못에 뭐 가운데도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 가운데다가 하면 우리 그 올챙이의 그한 사리, 그러니까 개구리 한 사리 중에 그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해가는 그 과정에서, 네, 이 과정에서 이 친구들을 붙일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구석에다 붙였거든요. 네, 구석에다 붙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구석에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먼저 목공풀로 이렇게 구석에다가 붙였고요. 구석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였고 흰색으로도 이렇게 개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요. 물결. 그리고 약간 이 민트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민트색도 좀 섞어서 해주면 더 멋진 연못이 될것 같아요. 네, 물결하고 있나요? 민트색도 조금 섞었고요. 저는 너무 다 해주면 조금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살짝 이 부분만 좀 남겨놨어요. 우리 친구들 하고 싶은 대로 더 해주어도 되고요. 짜잔, 지금 이렇게 연못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얘는 치워줄 거예요. 얘는 팔레트의 역할을 다 했으니. 네, 일단 치워주고. 그리고 종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이거, 이 녹색, 진한 녹색과 이 밝은 연두색의 주름지는 연잎을, 모형 연잎 옆에다가 연잎으로 꾸며줄 거고, 이 흰색 종이는, 그 올챙이들이 변해가는 과정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는 연잎부터 해볼게요. 네, 연잎부터 먼저 그리고 해도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해도 되는데 저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니까 한번 바로 오려볼게요. 이렇게 최대한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네, 동그라미가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 네, 동그라미가 되었으면 어디다가 붙일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네, 어디다가 붙일지도 생각을 해보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는
네, 모양도 다 다르죠? 제각각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연잎 자체도 또 약간 울퉁불퉁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쵸? 보이는 한 올친 거죠? 네네. 이렇게 울퉁불퉁해야 더 진짜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 아이고. 네,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자, 이제 색연필로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가운데에 이 인맥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이쪽이라고 하면 여기도 이렇게 인맥 있죠, 여러분. 가운데 잘 보시면 이렇게 인맥 있거든요. 네,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더잘 보이죠? 네, 이렇게 인맥이 있어서 인맥을 네,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색 말고 다른 색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위치를 정해주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오려주세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선생님, 저 바로 오르는 게 어려워요. 같이 그려주세요 하면, 선생님, 여기 흰색 조금 밝은 색연필로 좀 크게. 동그라미만 해서 해도 돼요. 최대한 동그라미 크게 한다 해서. 네, 이렇게. 잘안 보이나요? 잘안 보이나? 조금 더 발진하게.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돼요. 네, 그려볼게요. 이것도 울퉁불퉁, 울퉁불퉁.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또 밝은 색으로 밝은 색으로 이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에다가 인맥 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진하게 두 가지 색 정도 사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맥도 그려주고요. 네,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죠?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도 붙여줍니다. 해서 짠 하고 얘네 연못 연잎까지 네 붙여줍니다. 짠! 벌써 멋진 연못이 된것 같아요. 선생님만 그런 거 느끼나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이름 선생님이 한 번씩 라이브 참여한 친구들 한 번씩 더 이름 불러줄게요. 네, 하늘이, 네, 리아, 그리고, 네, 채원이랑, 그리고 하린이, 네, 그리고 가온이, 네, 예은이, 태우, 네, 하나. 네,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에 참여해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 소망이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흰색 종이 있죠? 짜잔, 흰색 종이에 드디어 우리 올챙이들을 그려줄 거예요. 네, 올챙이들을 흰색이랑 약간 이런 올리브색이랑 같이 해주려고 해요. 사실은 우리 친구들 실제로 개구리마다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보내준 자료에서도 와 같이 사실 좀 연두색에 가깝기보다는 좀 갈색 고용색에 가까워요. 사실 실제도 그렇거든요. 이게 실제 개구리들을 그 세밀화로 그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긴 한데 선생님 그래서 조금 섞으려고 해요. 이거를 섞어서 사용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도 섞어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친구들 원하는 대로 해도 되고 어쨌든 우리 친구들만의 창작이기 때문에 네, 전혀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벌써 이렇게 네, 이렇게 개구리 알이 점점 커가는 게 보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근데 보세요. 약간 물이 조금 벌써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물을 더 부어보려고 해요. 그래야지 더클것 같아요. 지금은 좀더클것 같지 않은 느낌이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보다 제법 커졌죠? 그러면 색연필로 자 보면서 네, 그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 보면서 하는 게좀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올챙이 한 마리 그리고요. 약간 좀 점처럼 뭔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챙이
엄청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무늬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챙이 한 마리 했고요. 그쵸? 총세 가지의 과정을 그릴 거예요. 이제 뒷다리 나온 위로 그려야겠어요. 뒷다리가 나왔었던. 뒷다리가 어떻게 생겼죠? 약간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자,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쵸? 뒷다리가 쏙! 이런 노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앞다리까지 나와서 꼬리도 조금 짧아지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꼬리가 조금씩 짧아지는 것도 같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마이크가 툭툭하고 떨어져가지고. 모니터 다시 그려주고 올챙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약간 전무늬처럼 약간 무늬를 조금 넣어주었어요. 그랬더니 더 사실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다리까지 그리고 뒷다리랑 저도 모르게 자꾸만 소리를 내서 하게 된다는. 재현이, 안녕하세요. 재현이 맞나요? 그 앞에 점점 약간 주둥이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주둥이처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한번 올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재현이는 그러면, 네,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으이, 자. 아야야, 오, 손에 손, 아야야, 좋아했어요. 여러분, 항상 가위질 할때 조심해주세요. 이렇게. 궁금하지만, 네. 선생님이 너무 집중을 하다가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자, 그런 다음에 개구리가 되기 직전에 이 친구랑 같이. 네, 너무 개구리에 열정을 했나 봐요. 개구리 얼챙이가 되기 직전에 이 모습들에 너무 집중을 한것 같아요. 으이짜자.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네. 조금 튀어나와도 상관없어요. 우리 연잎도 이미 좀, 연잎도 조금 모서리에다 붙였듯이 전혀 상관없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목공풀로 붙여주시고. 해주시고, 이제는, 아크릴 물감도 다 말랐을 거예요. 이 매직이나 네임펜으로 검정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를 순서대로 또 그려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제 이 개구리도 올려줄게요. 여러분, 개구리를 그냥 다 올리면 안 되고요. 여기를 밑에를 접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먼저 이 부분 접을 부분을 이렇게 올릴게요. 보이시나요? 접을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오리고 있죠? 네, 이게 PVC가 좀 날카로우면 날카로워서 조금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친구들 조심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조금 자르기가 네,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우리 친구들 자르기 어려우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짠. 그래도 그래서 여기 지금 투명해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밑에는 제가 다안 오린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일부러 안 오렸습니다. 이게 접을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접을 부분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거 접어서 이렇게 해서 점핑 네, 뛰는 모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랑 이제 우리 친구들 네, 이렇게 이거 이 뭐죠? 네. 이게 좀 접착력이 강하진 않는데 아무튼 접착력이 강하지가 않아요. 속상하다. 네. 접착력이 강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좀 속상한데. 아이고, 이 접착력이 강하지가 않군요. 네. 아무튼 여기 목공풀 그러면 접착력이 강하지 않으면 요것을 뭐 해볼게요, 여러분. 생각보다 네, 접착력이 강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하고 네, 이것도 목공풀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사실 지금 이게 고정이 지금 바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아무래도 이게 목공풀이 마르는 시간이 오래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네, 점프할 수 있는 움직이지 않게 할게요. 네, 지금은 아직 만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접은 상태로 저는 이렇게 세워둬야겠어요, 여러분. 아직 만지면 안 되고 우리 친구들이 만지고 싶은 그 굴뚝박 같은 마음을 알것 같아요. 근데 지금 1시간에서 2시간, 네, 최소 2시간은 바싹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놀이 하도록 해요. 이게 좀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점프 놀이 할 때는 뒤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공풀이 잘 마를 때까지 우리 좀 기다리도록 할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 오늘 완성한 거고 네, 오늘 완성한 거고 네, 그리고 또 네, 미리 그 전에 완성한 거는 다 말랐으니까 함께 한번 점프 하는 거 보면 계속 이렇게 점프 놀이하면서 놀수 있거든요. 그쵸? 점프. 네. 네, 그쵸? 놀이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네, 다 마르면 같이 놀이하도록 해요. 우리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구리 알이 얼마나 커졌나? 우와, 사실 아직 안에 알갱이 같이 조금 진한 부분이 보인다면 아직 더클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냥 이대로도 괜찮다면 뚜껑을 닫아서도 보관을 해주시고요. 아, 더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다른 좀더큰 그릇에다가 더 키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다음에 또 개구리 알 이렇게 요리할 수 있으니까요. 짠. 이렇게 네, 오늘 개구리 알까지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개구리 알까지 있으니 완전 진짜 그야말로 완성된 우리 개구리의 한 사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짠. 선생님, 이제 잠깐 화면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라이브 수업 선생님과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개구리를 빛 때문에 잘안 보이네. 개구리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개구리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개구리 알도 같이 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또 라이브 수업을 함께 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래요. 그러면 오늘도 저녁 맛있게 먹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과학미술 시간에 또 여러분 아시죠? 천둥, 번개, 우르르, 쾅쾅 소리. 네, 번쩍번쩍하게 선생님이 또 재미있는 미술 수업 준비했으니까 다음 주 라이브 수업도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